오늘 낮에는 깜짝 눈이 펑펑 내렸죠. 서울 도심에도 흰눈이 쏟아지며 겨울 정취를 느끼기 좋았는데요.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날이 워낙 추워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출근길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 후반까지 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맞겠는데요. 일부 수도권과 영동, 영남과 전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요즘 산불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조심 항상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 대전은 영하 9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1도, 대구는 4도를 보이겠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모레 충청과 호남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